귀여워. 엄마는 엄마. 엄마는 엄마는. 구유정이고 구유정이고 37입니다. 전 남편분을 죽이기 전에 검색은 전부 다 5월 초에 이루어졌습니다. 졸피뎀. 목공의 소음. 테리어. 키즈펜션 CCTV. 낙스양. 사골 끓이고 쓰레기. 털은. 피 지우는 방법. 갑판. 청주 불면증 처방. 뼈의 무게. 니코틴 치사량. 세 번째는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고유정의 현 남편. 지금은 고유정이란 수식어가 안 붙고 오로지 그냥 승빈이 아버지로만 불리고 싶은 승빈이 아빠입니다. 저희가 재혼 가정이에요. 저와 남편이 각자 아이가 하나씩 있는데 그동안은 제주도에 있는 저희 친정과 시댁에서 아이를 맡아 양육을 했었고 정말 재혼 가정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그렇게 꿈꾸면서 있었는데 전 남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의붓 아들을 살해한 혐의는 이번에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X이 손이에요. 우리 X이 발가락 예뻐. 오래도록 아이를 보지 못하다가 겨우 틈을 내어서 제주로 내려올 수 있었던 시간이 사건 발생 일주일 전인 2019년 5월 18일 토요일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훨씬 편리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차 타고 내려간다. 배 타고 갈 건딩. 그냥 바람도 쐬고 싶고 그래서 이번만 이해 부탁. 정말 매우 안전히 가겠음. 그날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제주에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여객선 운항도 일부 통제됐습니다. 그때도 엄청 다퉜어요. 차를 배에다 싣고 내려오는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애를 잃어버린 그 아빠로서 그때도 워낙 힘든 시기인데 이런 것만큼은 내 말을 들어주면 안 되냐. 근데 걔 고집은 꺾을 수가 없거든요.
저는 모든 사람들과 부드럽게 소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전 남편이 그날 만난다는 사실을 그의 가족들도 제 남편 또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성인 두 명이 아이 한 명으로 예약을 했어요. 자기 남편과 10살 먹은 아기가 있다고 했어요. 27일에 남편과 애가 보이지 않아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침에 데리고 갔다고 했어요. 실종돼. 어? 실종돼서. 엄마 그게. 회사를 갔는데 같은 일 가지고 나와가지고 X이 먼저 나왔대. 어. 걔 나온 이후에 연락이 부족한데 한테고 25일날 결제대비 관리비 빠진 거 외에는 전혀 아무것도 없어. 야 X이 핸드폰이 갑자기 꺼져 있다. 걔 안 나타난다. 생활 반응이 없잖아. 우리가 미치겠다는 거라. 아유. 아. 아 삼촌이 법원에서 판결해가지고 지금 오늘 만나라고 명령 내려와가지고 예, 저랑 저의 애기 엄마만 세 명이요. 예. 아 원래 같이 만나야 돼요. 한 몇 개월 동안은 이제 연습하는 기간으로 줘가지고 예, 법원에서 예. 아들이랑 친해지면 이제 내가 단독으로 만날 수 있게끔 해준대. 좀 친해진 다음부터는 단독으로 만날 수 있고 친해지면 왜냐면 2년 만에 만나가지고 잘 모르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2호 남주로 경로로 안내합니다. 도착 예정 시간은 오후 4시 7분입니다. 면접 교섭이 있었던 테마파크에서 먼저 이야기했어. 한수가 남편을 아빠라 알고 있으니 오늘 호칭은 삼촌으로 하자고. 오후에는 조천읍 마트로 이동해서 함께 장을 보게 됩니다. 카레를 먹이려고 했기 때문에 장 보러 방문을 한 겁니다. 수가 삼촌은 같이 안 가? 라고 말을 하였고 함께 펜션으로 갔습니다. 그 전까지는 각자의 차량으로 움직였는데 마트에서 펜션으로는 고유정의 차를 타고 다 함께 이동하게 됩니다. 좋아하는 자동차 침대가 있고 물놀이를 할 수도 있는 월풀 욕조까지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주방을 기준으로 좌측 뒤편에 현수가 있었던 침대방이 있습니다. 그 벌써 집에 들어간 건 확실해. 그런데 나무는 어서. 아 도막 살인 사건이 맞았구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뒤에 시신을 다섯 차례에 걸쳐 유기하게 됩니다. 김포시에 있는 집으로 이동하고 추가로 사체 훼손이 이뤄졌습니다. 청주시 자택으로 왔다가 잠복해 있던 형사들한테 긴급 체포됩니다. 살인죄 체포인데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수갑. 오전 10시 32분경으로 살인죄를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체포해요? 변호인을 설명할 수 있고 불리한 짓을 거부할 수 있고 체포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 적 없는데. 누가 당했는데. 아저씨가 저희가 가서. 네. 혐의 인정하십니까? 혐의 인정하세요.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다 고유정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30대 여성이 긴급 체포. 살해 동기와 시신 유기 장소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 사건 현장에서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고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했습니다.